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지금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요. 그다음에 또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한 달 만에 초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건데요. 네, 소장님, 지금 이제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좀 핵심적인 부분들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서울 집값이 지금 24주 연속 치솟았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 뭐 청와대까지 밝히고 있지만 네. 이제 의외로 시장은 좀 너무 이제 과열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18번째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대출을 줄이고 종부세를 올리고 분양가 상한제 확대해서 가격까지 통제하겠다. 이른바 규제의 끝판왕입니다. 네. 이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거 누구도 이기지 못했던 게 대출 규제예요. 예. 이미 이제 시작이 됐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5억 원, 시가가 15억 원을 넘는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출이 한 푼도 안 됩니다. 대출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집값의 40%까지 돼 왔어요. 그러나 이제 한 푼도 안 해준다겠다는 거고 또 다음 주부터입니다. 23일부터는 이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차등으로 이제 LTV라고 해서 집값의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0이 아니라 20%로 낮아집니다. 네. 여기다 종부세를 인상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시가격 내년 이제부터는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핀셋으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더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시가격이라는 게 부동산 보유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이제 건강보험료와 같은 60여 가지 사회 조세 어떤 부담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네.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이제 세 부담은 더 늘어날 건데 근데 이번 18번째 부동산 대책 가운데 눈여겨볼 대목은 예. 하나, 지금까지 규제 1번도였다면 하나 출구를 마련했다. 이제 이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이제 매도할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겠다라고 해서 과연 이들이 매물이 시장에 얼마나 나올 거냐 이게 네. 관건입니다. 저는 사실 이 정부의 이 집값 15억이 넘는 아파트 대출 금지한다는 이 소식은 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관심 있게 안 봤던 얘기거든요. 사실 또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이 15억 원 넘는 주택 소유자들은 은행 대출이 5%도 채 안 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부 대책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이제 예고된 풍선 효과죠. 일단 정부가 나서서 15억 이상 현금 부자들 이외에는 살 수가 없도록 이제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실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 전국적으로 따지면 2.5%에 불과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만 한정한다면 15%고 강남의 대부분 10채 가운데 7채가 강남에 쏠려 네, 있습니다. 21만 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세금을 올리는 것도 종부세를 올리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 하더라도 개인 1주택자한테는 거의 해당이 안 된다. 다주택자이면서 고가주택 보유자만 해당이 된다라는 해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풍선 효과가 규제가 좀 덜한 9억 원 이하 강북 아파트의 경우에는 또 호가가 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키 맞추기.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한 대출 규제를 설정한 9억 원 네. 그리고 15억 원이 이제 가이드라인이 돼서 예. 다주택자들이 캐스트롤을 이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에 2주택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이 주택 보유수가 220만 채 가깝거든요. 그런데 예. 이분들이 주택을 팔게 되면 어떤 채를 팔까요? 똘똘한 한 채를 놔두고 비수도권. 나머지 지역을 팔 텐데 근데 여기도 함정이 있는 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8년 동안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판로를 차단해오는 상태에서 내년 6월이라는 시한을 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매물이 나올까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제 9억 원 이하의 이제 대출 규제 강화되니까 강남을 벗어난 이른바 이제 이 서울 전역의 평균 주택 중위 가격이라고 중간 가격이 네. 8억 8천만 원이에요. 근데 4억대가 있습니다. 저 구석에 가면 이제 가장 낮은 도봉구, 노원구, 금천구, 중량구 이런 데에서 오히려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가격이 호가가 물론 이제 받아줄 거냐는 또 다른 문제고요. 네. 이제 호가가 오르고 있다라는 거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교육제도 개편과도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이제 매수하는 심리는 꽁꽁 얼어붙었어요. 일단 대출이 금지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전세로 눌러 살 텐데, 특히나 요즘 이제 교육제도, 중고, 고등학교 이제 제품과 관련해서 교육특구라고 하는 대치동, 또 이제 목동, 중계동, 이런 데는 이제 전세 가격도 좀 줄썩이는 현상입니다. 그럼 저는 저기 지금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이게 문득 드는 생각이, 이제 강남은 15억 이상이 되고, 비강남의 강북이나 이런 데는 15억 밑에까지, 아니면 9억 밑에까지 이렇게 서울, 수도권 이렇게 가격이 딱 정해지고, 그 밖에 비수도권 지역은 9억은 이해가 되는 이상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드네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하고 규제의 끝판왕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정부가 어떤 세금이나 아니면 규제를 하면서 주택가격을 지정했다는 게, 이게 어떤 상징성이 있어요. 네. 그거에 또 맞춰서 또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풍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부 특구, 현금 부자들만의 리그가 되고, 또 이제 서울, 수도권, 그래서 지방 부자조차도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현금 들고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게 되면 말씀하신 것도 뭐 일리가 있습니다. 네. 네. 이 15억 대출 금지 조치는 발표 하루 만에 위헌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청와대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청와대 참모, 뭐 장차관들 두 채 이상 소유한 사람들에게 집을 팔라,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이제 위헌 소송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데, 네.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에 우리 헌법에 보면 재산권은 헌법으로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아니, 법률로 할 수 있다 되니까.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조치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또 기업 이제 은행들이 대출을 못 하게 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기업 활동에 이제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위헌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를 비롯해서 이제 2주택자를 다 팔려고 이제 하는 것인데, 그리고 지금 또 당에서도 지금 팔려고 그렇죠, 하고 있죠. 당에서도. 근데 과연 이게 이제 지금 타당한 조치인가라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이미 이분들 가지고 있는 집 자체는 이미 이제 이 가격이 상당히 상승한 겁니다. 즉 어떤 면에서 보면 차익을 실현하는 거거든요. 과연 그러면 이분들한테 차익을 실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 또 그래서 청와대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무슨 뭐 전체에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문제. 그리고 또 이게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세종시로 옮기면서 세종시의 공무원들을 위해서 특별히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채씩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 그렇죠. 왜냐하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들 교육 때문에 서울에 남아있지만 또 이제 세종시에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세종시가 특별 분양을 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이걸 또 해결하라고 그러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아예 그럼 세종시로 내려가라는 것이냐, 아니면 세종시 집을 팔 것이냐, 이런 또 고민이 좀 생기는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네. 정부의 이런 조치가 굉장히 초법적인 조치가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이번 부동산 조치를 보면 실제 그동안 17번 해왔던 어떤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반영하려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을 더 올리는 효과, 또 하나는 사실 진보 정권이지 않습니까? 네. 진보 정권이면서도 계급적인 측면들을 더 강화시켜줘 버리는 그런 역효과를 낳았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네. 과연 총선에서 어떤 이것이 정권 차원에서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이제 일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이번 정책 고강도 정책이긴 하지만 여전히 한쪽 풍선을 누르니까 한쪽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수원 뭐 아파트 청약에 7만 명이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분양이 900채 정도 됐는데 7만 명이면 이미 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로 옮겨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부작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사실 규제 일변도의 시장은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이제 지난번 9.13 대책도 마찬가지였죠.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복구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규제가 좀 덜한 9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좀 청약 시장도 좀 과열 양상을 보이고 네. 있는데요. 그만큼 이 유동자금이 문제예요. 1,100조 원에 달하는 유동자금이 지금 갈 곳을 해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으로 몰린다? 그렇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종합주가지수가 2,200선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늘지 않고 있어요. 이 얘기는 주식을 해서 차익을 실현했던 경험보다 잃었던 경험이 압도적으로 많고, 반면에 옆집에서 부동산 한 채 가지고서 돈 벌었다는데 그 돈의 액수가 천만 원 단위가 억 단위라는 겁니다. 이런 학습 효과 때문에 좀처럼 부동산 시장을 맴돌고 있고 규제를 피한 지역으로, 지방으로,
그리고 이제 굉장히 저가로 이제 갭투자가 가능한 곳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 대책 하나만으로 시장을 잡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 부동 자금을 어떻게 조금 효율적으로 이제 투자와 아니면 다른 이제 자산으로 좀 옮겨갈 수 있는 물꼬를 좀 터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인천 소장님께 이거 질문, 결정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내년에 제가 아직 전세 살고 있거든요. 내년에 집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실은 시장과를 맞서지 말아야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지금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대출 기껏해야 40% 남짓이고요. 고가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자금력이 되면, 그리고 이제 자금력이 되면 좋고, 근데 이제 젊으신 분들의 경우는 가점이 낮기 때문에 청약을 해도 당첨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건 그동안 집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20, 30대가, 이 보니까 그동안 워라벨을 외치고 욜로를 외쳤는데 이게 지금 자산 가치가 굉장히 급변하는 걸 봤기 때문에 여기 가수요가 붙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라면 충분히 이제 가격 조정된 매물이 다주택자들이 나눈 급매물이 나올 경우 분명 고려해 볼 만하지만 자기 자본이 적어도 60% 이상일 때 고려하는 거고요. 또 하나 그렇지 않고 나는 차곡차곡 이제 청약을 쌓아야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부모님을 같이 모시든가 애를 많이 낳든가 이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경제적으로 네. 말고 정치적으로는 조언을 드리면 네, 저한테 조언 주시는 거죠. 총선 결과가 상당히 좌우할 겁니다. 총선 결과요? 저는 아마 이번 조치도 마찬가지지만 네. 결국 이제 이 부동산 문제가 사실 민심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고강도 대책을 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마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 정책이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변화될 것인지 아마 결정이 될 거예요. 실제로 이 정부가 보면 계속 18차례 지금 부동산 정책을 해오면서 부동산이 실패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프레임에 지금 갇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사실은 총선 결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만약에 여당이 승리할 경우 또 패배할 경우에 따라서 저는 정책 자체가 상당히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들을 좀 이야기 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두 분의 말씀을 좀 종합을 간단하게 하면 3월에 총선이잖아요. 4월. 4월에 총선이고 여기 이제 규제 시한이 내년 7월? 6월 말. 6월이니까 한 4, 5월 정도에 딱 이 시장 상황을 파서 보고 이 주택을 살지 안 할지 좀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출연하시는 모 변호사님이 재테크를 잘하십니다. 네,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인천 소장은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